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태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류 미비자들이 더더욱 행정적인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인 동포들의 얘기입니다. 한인 교계에서는 이러한 서류 미비자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보호 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뉴저지 교회 협회의 윤명호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늦게나마 뉴저지 한인교회 협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취임하셨나 연말에? 예, 지난 연말에 9월 네. 26일 취임했으니까 벌써 거의 1년이 1년 되어가는 게 됐네요. 임기가 2년이신가요? 아닙니다. 1년입니다. 1년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달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뉴저지 교회가 숫자가 몇개 정도나 한 됩니까? 250교회 되고요.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교회까지 아마 300교회, 350교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다 교회 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으신가요? 교회 협의회는 목사님들 가입비라보다도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 말하자면 교회라고 하는 이제 어떤 엔티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들의 연합체가 돼서 이제 교회들이 함께 할수 있는 일들을 연합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교회 협의회에서 아주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됐어요. 앞서 말씀을 이제 드렸듯이 동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서류 미비자분들을 위해서 이보교라고 하나요? 예, 이게 이민자 보호교회. 이걸 줄여서 보호교회. 이보교 예, 맞습니다.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 취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요? 예, 정말 그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 시작은 굉장히 미약하게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출범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민 사회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특별히 서류 미비 신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상황들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게 되면서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안 되지 않는가, 뭔가라도 해야 되지 그렇죠.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특별히 이제 추방 위기에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위해서 뭔가 하자라고 해서 몇 사람의 마음이 모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민 전문 변호사님들이 그런 선한 뜻이라면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해서 이게 좀 구체화됐고, 나중에는 여러 교회들이 우리도 그런 좋은 취지라면 함께 무엇이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그렇게 출범해서 점점점점 이제 커지게 됐습니다. 변호사분들께서도 참여를 하고 예, 있군요. 한 그렇죠. 법적인 열 문제가 중요하니까요, 야 또.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확하게 어떤 이민법들이 지금 행정명령으로 네. 되어지는지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추방 위기에 처한 분이 교회로 전화를 했을 때 그때 교회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 외에 어떤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민 변호사님들의 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한국 분들은 어려울 때 예, 강해지고 맞습니다. 단합되고 힘을 만드는 데는 참 세계 어느 예, 나라의 민족보다도 그렇습니다. 그 훌륭한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우리 윤명호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서류 미비자들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분들이 이제 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호소할 것도 없는데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든든한 천군만마를 얻었던 그런 마음이 감사합니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반응이 교계에서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이것을 함께 동참해서 돕자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작년 3월 2일 날, 2017년 3월 2일 날 시작했는데 불과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벌써 한 108교회가 후원교회로 같이 조인을 했고, 그다음에 그 중에
12교회가 센터교회로 등록을 했습니다. 센터교회라고 하는 뜻은 정말 어떤 추방 위기에 몰려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그 센터교회로 가시면 거기에서 일종의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방이 유해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보호가 되면서 또 법적인 도움을 이제 함께 하시는 이민 전문 변호사님들이 그분을 또 도와드릴 수도 있고 또 108교회 후원교회들에서 또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아주 절박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 특별히 지금은 추방될 때 막 부모님이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자녀와 떨어져서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그냥 교회는 그저 수수방방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무엇이나 도움이 되자라고 시작했는데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함께 조인하면서 지금 108교회인데 앞으로 더 계속 확산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뭐 예. 하는 교회가 이제 그렇죠. 수천 개 이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것이 다 가입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만약 이 전국에 4천 그렇죠. 개 정도 됩니까? 예, 4천여 개가 되어지는데 지금 108교회인데 이게 많이 홍보는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특별히 뉴욕과 뉴저지에서 왜 시작하냐 하면 이 지역에 굉장히 그런 필요한 이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 분들 서리 비비자 이제 예. 동포들이 많이 살고 예. 계시죠. 예. 타민주께도 마찬가지고 예. 아무래도 예. 대도시를 예.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거주하고 그렇죠.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알려지게 된다고 하면은 예. 한인 교회는 너도나도 다 아마 가입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가입한다라는 건 조건이 있나요? 가입하는 조건은 현재 그저 없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동포들이 힘들 때 교회로서의 그냥 사명은 단지 우리가 뭘 특별히 우리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뭘 해줄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저기 140만 명이 우리 이제 한인 동포로 리걸리 이제 우리가 네. 돼 있는데 거기에서 26만 명이나 우리가 서류 미비자 신분이 우리 한인 동포들이에요. 네. 6명 중에 1명이라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숫자가 적지 않은 숫자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그러니까 교회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기도는 하지만 성경에 보면 기도만이 아니라 사실 뭔가 실제적으로 행함 있는 믿음이 정말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이다 성경도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헌금, 예. 헌금은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러저러한 헌금들이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예. 이 이보교, 이민자 보호교회, 예. 즉 이분들을 위해서 좀 헌금을 일정 부분 기금을 예. 마련한다든가 예. 이런 쪽으로는 좀 뭔가 예.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이보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후원 교회들이 이제 일정의 네. 후원금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정기적인 어떤 음악회랄지 펀드레이징하는 그런 어떤 행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기금을 모으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시작이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계획이 커지고 뭐 예. 재정 문제라든가 그럼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예. 있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미국에 와서 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해서 예. 예. 우리가 합법이냐 예. 비합법이다냐라는 예. 걸 가지고 이제 있다 보니까 예. 서류 비자들 마치 그 범법자인 양 예. 예. 교회가 범법자들을 지원하고 하는 것으로 자칫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게 입장이 이미 내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볼 때에는 네. 이미 나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좀 가볍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대방 입장에서 딱 30초만 생각해봐도 네. 이게 그리고 다 사실 6명 중에서 1명이 한인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쩌면 네. 내 형제들이고 내 친척이고 어쩌면 다 연결돼 있죠. 다 연결돼 네. 있죠.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우리 이보교에서는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게 마치 정말 법을 어긴 사람들을 우리가 뭐 보호하는 그런 내용 절대 아니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심각하게 무슨 또 국경을 또 건너서 넘어서 오신 그런 분들 아닌가 하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극소수거든요. 미국의 취업 이민이랄지 이렇게 와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뭐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잠깐 뭐 서류 미비 신분이 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뭐 대다수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이민사회에 있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과 우리가 함께해 주는 것이 이민자 보호교회지 사실 불체자 보호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민자 보호교회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 미비자라든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또는 미국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동포라든가 모든 것에 국한돼서 도움을 주는 이민자 맞습니다. 보호교회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민자 보호교회를 좀더더 설명해 드리면 말 그대로 이민자들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 중에 한 가지 사역이 추방 위기에 있는 서류 미비자지 추방 위기에 있는 서류 미비자들만을 위한 이민자 네. 보호교회는 자,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통틀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한인 동포가 이제 도움을 요청한다고 지원을 했을 때, 요청을 했을 때 도움을 요청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도움을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벌써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커네티컷에서 진짜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이제 아이스인가요? 이제 이민국 그 경찰에 이제 잡혀서 이제 디텐션 센터로 가기 전에 그때 그렇게 가시는 분이 이제 이보교의 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전화를 했을 때 저희가 패티션을 50교회에서 모아서 이제 그 즉시 50교회에서 모아서 그분을 도와주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디텐션 센터에 가지 않냐고 중간에서 변호사하고 연결돼서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자유를 얻는 일이 있었거든요. 참 중요한 일이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라인이 있습니다. 몇 번입니까? 그것이 646에 646에 450에 450에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그거 저희가 자막으로 이제 해서 좀 자막으로 좀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가 있군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이 많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아무튼 서류 미비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변호사라든가 법적으로 또 이제 재정적으로라든가 또 기타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럼요. 분들도 이 한라인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그렇죠. 도움을 줄수 언제든지. 있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뭐 일부 그 목사님이나 또 교계에서는 우리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너그 소리 아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가려운 곳을 잘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저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확산이 될 거잖아요. 확산이 된다고 할때 보람이라는 것은 기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쁘다라는 말은 뭐 그래서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그렇습니다. 한인들은 한민족은 DNA 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확산되면 계속해서 아마 서로 더불어서 함께 그럼요. 서로가 배려하고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사회의 그 역할의 시초가 될수 있는 것이 이민자 보호교회의 이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드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한두 명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연대로 해서, 그러니까 꼭 함께 해야지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하나요? 더 많은 사람을 저기할 수 있고, 또 이보교 활동이 단지 추방 위기에 있는 서류 미비자뿐만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당하는 고통들을 함께 고통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데서 위축되는 한인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종차별적인 말을 들었을 때 이보교회에서도 또 함께해서 연대해서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반응하고, 그래서 이게 단지 어떤 서류 미비자들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권익을 우리가 우리를 지금 이때는 특별히 그런 연대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좀 적착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윤명호 회장님께서 이제 1년 임기 끝나고 나면 다른 또 회장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시큰둥하신다든가 혹시라도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것이 교협 내에서 좀 제대로 한
파트가 정착이 돼서 예. 유급 직원이 있어가지고 예. 활동을 장기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보교의 뉴저지 이보교 태스크포스 팀이 이제 구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보교 태스크포스 팀에 우리 손태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담당을 하셔서 한라인으로 전화해도 되지만 이 손태환 목사님께 전화하면 네.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네트워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저지 교협에서는 이제 저 이후로도 목사님들이 이거는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사역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의 어떤 사명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누가 전담해가지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 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뉴저지 이보교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네. 그분이 전담으로 전화도 받고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도움이 있을 때 카운슬링도 해주고 네. 설명회도 해주고 네. 그리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전문 변호사도 붙여서 사실 무료 법률 상담까지도 지금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이민 그 전문 변호사만이 아니라 다른 법률적인 그 변호사들도 모두가 다 함께 예. 관계를 하고 예. 또 동포 사회가 모두와 관계하고 기업도 관계해서 돈도 필요하니까요. 그럼요. 이렇게 해 나간다고 하면은 예. 교회 본분으로서 그 역할을 더 예. 크게 빛나게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아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제가 이 시간에 뭐 종교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민자 보호 교회 이보교가 예. 제대로 정착이 돼서 지금은 이제 우리 한인 동포들의 어려움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더 크게 확산이 돼서 예. 어려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좀 큰 기쁨이 되고 혜택을 줄 수 있고 예.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고맙습니다.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교계분들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동포들을 대신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고맙습니다.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예. 이제 교회 협회 회장님이시니까 예. 제가 끝으로 역시 요걸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한인 교계 예. 뭐 양적으로 너무 많다, 예. 질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느냐, 예.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 교계 하여튼 첫째는 목사님들의 헌신은 아직도 대단하다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교회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들 250교회 소속되어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먼저 모든 목사님들께 감사 전하고 싶고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지금 이때는 더더욱 우리가 연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또 사회 속에서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한인 동포사회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한인 동포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꼭 우리가 함께 해주고 무엇이나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도 예. 알고 왼손이 한 거 오른손도 알고 그래야 예. 모든 사람들이 아 저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해서 귀감이 돼서 나도 해야지 맞습니다. 이러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보호계의 활동을 하시는 거 보면은 교회가 큰 일을 하고 있고 또 할 거라는 생각 기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동포사회를 위해서 또 교계를 위해서 뜻깊은 얘기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보교, 이민자 교회가 더 활성화돼서 동포사회가 발전하는 데 큰 빛과 소금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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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윤명호 회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교회가 어찌됐든 우리 동포사회가 발전하는 데 큰 초석이 되었고 우리들의 정신적인 마음의 고향이 되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이민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이보교, 이민자 보호교회라는 것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우리 동포사회의 어려운 곳에 빛이 되어주고 또 소금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우리 교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 양적인 것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좀 길었네요.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